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위드팀 박지우입니다. 어느새 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활동 기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 교육부의 곁에서 다양한 소식을 듣고 이를 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하고 뜻깊은 마음이 듭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앞으로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국민의 교육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일구어갈 교육부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임용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활동이 무사히 끝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 관련 기사를 다뤘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다큐팀 팀장 박민지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있어 발대식을 하지 못해 다른 서포터즈 분들을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대학생인 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를 함께 해준 저희 팀원들에게도 모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교육부와 저희 팀원들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레터스 팀입니다. 저희 레터스 팀은 3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정책과 소식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하기도 하고 언택트 가상 전시관도 관람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맞아요. 팀원들과 많이 친해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러모로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팀도 많이 성장하고 달라진 게 느껴져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레터스 팀이었습니다.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서포터즈 메이커팀 김정우입니다. 영상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교육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 청소년증에 대한 내용이나 특성화고에 관한 내용들을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해석해서 영상을 기획했던 게 활동에서 정말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가 좀 더 좋은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메이커팀의 홍성훈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사라진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로 참여하여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무기력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교육부 국민서포터즈라는 기회를 통해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 박민혁입니다. 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020년을 교육부와 함께하면서 다양한 교육 정책과 더불어 교육부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교육부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서포터분들과 담당자님 모두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생각되는데 모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동은 마무리되어 가지만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교육부 서포터즈 배소림입니다. 3월부터 교육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 나는 12월이 다가왔네요. 교육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포터들 활동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요. 또 저의 원고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남겨주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서포터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부 서포터즈 블루밍 팀입니다. 먼저 1년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무사히 끝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교육 정책이나 정보들을 많이 얻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좋은 정책들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면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고 가는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다음 서포터즈를 하게 되실 분들도 즐겁고 보람찬 활동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년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교육부 서포터즈 상공주입니다. 사실 전 교육부 서포터즈를 활동하기 전까지는 교육과 교육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교육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부의 다양한 업무 추진 영역을 둘러볼 수 있었고 그런 교정관념을 깰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교육이란 대한민국 천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참여한 교육기사에 좋은 정보를 얻었다는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전국 어딘가에 계실 국민분의 격려의 말씀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포터즈가 모여서 각자 관심 있는 교육 분야를 알리면서 좀 더 많은 국민분들이 다양한 좋은 교육 제도와 알거리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국민 하나하나의 의견 수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교육부의 앞으로의 행보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담당자님과 다양한 서포터즈분들 다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국민 서포터즈 리더스 팀의 박성혜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기획안이랑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영상 촬영에 임하면서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다른 팀이 진행했던 주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알 수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를 해보고 싶고 이 위더스 팀을 비롯해서 교육부 분들과 다른 팀원들까지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더스 팀의 박성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서포터즈 위더스 팀의 진화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부 서포터즈에 지원했을 때에는 영상 편집의 실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기초적인 컷 편집이나 자막을 넣고 또는 기초적인 포토샵 정도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서포터즈를 같이 진행을 하고 영상을 만들 때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영상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피드백을 여러 번 받으면서 정말 그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보다 좀 더 높은 완성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교육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콘텐츠 제작에는 제한이 많았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번 1년간 제가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뜻깊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서포터즈 유현상입니다. 올해 2020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 서포터즈 활동이 빠르고 추억이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과 함께한 교육 활동이 기억에 났는데요. 제가 쓴 기사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기사가 많은 학교 현장에 유익하게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윤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교육부 서포터즈의 활동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교육부 서포터즈 활동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교육 정보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기사글을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정책 정보를 알리는 유의미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다른 서포터즈 분들과 그리고 교육부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제나 교육부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서포터즈 이예은입니다. 1년 동안 교육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제 관심 분야였던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교육부라는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정책 그리고 어떤 교육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제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제 콘텐츠 제작 능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었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제 글을 읽어주시고 많이 공감해주셨던 많은 국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전경구입니다. 길었던 1년의 시간이 흘러 마지막 이렇게 순간이 다가왔네요.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다산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서 많이 아쉬웠던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제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대신 뿌듯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이 이렇게 멈추겠지만 제 자신은 멈추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잘 알려지지 않은 교육 정책들을 많이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교육부 서포터즈. 그리고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교육부 서포터즈로 활동한 조민하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서포터즈로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언택트 강의를 듣고 교육 관련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서포터즈 분들이 작성한 기사를 읽고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제도 분야와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제 오랜 꿈의 분야였던 교육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저에게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남은 서포터즈 활동도 힘내서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신 교육부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차필근입니다. 한 해 동안 교육부의 국민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중한 교육 정보들, 교육 소식들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교육 정보들, 그리고 교육 소식들, 콘텐츠를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사명감 가지고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교육 정보들과 교육 소식들 배울 수 있었고 또 이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제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면서도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제 분야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키 타카 팀입니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영상팀으로서 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소개시켜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모두 1년 동안 어떠셨나요? 올해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를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교육부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더 깊게 알아보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렵고 딱딱했던 정책들을 저희가 쉽게 알려드린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영상팀으로 정말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티키 작가 팀이었습니다.